우리 여공주 자손은 어? 어, 머리도 좋아. 우리 여공주가 그래 안 그래? 머리도 좋고 그지? 어, 성격도 되게 차분하고 성격도 차분하고 생각도 많고 깊고 어, 그런 성격을 가졌어. 그치? 근데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 또 어딘가 모르게 내가 까시럭 맞은 데가 있어. 응? 네. 그냥 둥글둥글하니 그냥 어,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그래 그래 하면서 사는 사주가 아니라는 거야. 까시럭 맞은 데가 있다고. 내가 싫은 거는 또 죽어도 안 해. 네. 그치? 남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사는 사주가 아니야. 어? 어찌됐든 내 소신껏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조금 분명한 편이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 본인의 사주는 내가 내 재주가 있어. 내가 뭐를 뭐 컴퓨터 계통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내가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어,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에서 크게 부딪히지 않으면 넘어가지만 어, 내가 까다로운 데가 있고 까시락 맞은 데가 있어. 그래서 남의 밑에 있기가 어려워. 직장 생활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본인은 어떤 내가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만들어서 하란 말이야. 내 재주 갖고 먹고 살으란 얘기야.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데 어, 재주 가지고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올해는 경사가 있으니까 결혼할 일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시집을 일찍 가도 되는 사주야. 사주는 결혼을 일찍 해도 되는 사주인데 본인의 사주에 이혼수는 없어. 어. 이혼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한테 끼가 있어. 끼 없어? 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끼가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진 않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진 않아요. 그치? 본인한테는 끼가 있단 말이야. 그 끼가 지금 뭐 결혼한다고 그랬으니까 남자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보는 그 남자친구는 선비야. 네, 맞아. 어? 그리고 꽁생원이야. 어? 선비 같고 꽁생원이고 어, 다 그거밖에 몰라. 이렇게 본인하고는 조금 반대 성향은 분명히 있어. 그치? 본인은 어떻게 보면 본인도 까탈없고 성격이 사람 못 믿고 뭐 이러는 거는 네. 분명히 있지만 본인은 좀 자유롭고 뭐가 어떤 활동성이 됐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끌어줘야만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보여. 맞아? 네. 어?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주면은 끌려가는 거는 있어. 하지만 그 친구가 끌려간다고 해서 걔나 고동한테 다 끌려가는 게 아니야. 어. 그 남자친구는 본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걸로 보여. 어? 그래서 네. 본인 여기에 있어. 네. 어? 네. 본인의 손바닥 안에 남자친구 있어. 본인이 우물락 주물락 주물떡 하는 친구란 얘기야. 그 남자친구는. 응? 하지만 본인의 손바닥에서 벗어난 그 남자친구는 굉장히 똑똑해. 어, 맞아요. 응? 네. 굉장히 똑똑하고 또 내가 어떤 소신껏 내가 뭐를 해야 돼? 목표가 뚜렷한 친구야. 어.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야? 그 남자친구가? 27. 응? 근데 나이가 27 먹었잖아. 먹었는데 애 늙은이 속이 있단 말이야. 그 친구는. 네. 응, 그런 게 있고 또 그 친구 자체가 실수를 한다거나 어, 뭐 이런 거를 싫어하는 성격으로 보여. 네. 어?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구차해지는 걸 아주 싫어하는 성격. 그런 성격으로 보인다고. 본인한테만 그러는 거야. 본인한테만 어, 애기 같고. 애기 같지? 그지? 본인한테만 애기 같고 본인한테만 이렇게 조금 뭐라 그래 편안함을 느끼고 이래. 그 부모하고도 그렇게 썩 좋은 사이로는 안 보인다. 남자친구가. 그렇구나. 아주 그렇게 뭐 이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이런 걸로는 안 보여. 어, 네네네. 그치? 네. 그렇게는 보이는데 그 친구하고 결혼을 해.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도 되는 해야 본인이. 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는 본인한테 어떤 경사가 있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은 그 남자친구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도 결혼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그 지금의 남자친구가 아니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본인은 엉망진창이 돼. 어? 네. 엉망진창이 된다고. 어, 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손을 타게 되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자. 왜냐면 본인한테는 내가 어디 가서 끼를 부리고 어? 내가 어디 가서 막 잘난 척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본인 사주애가 약간 어떻게 돼? 도화살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연예인 사주 같은 게 있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한테 그 연예인이고 막 이런 사주라 약간의 공주병이 들어있어. 그렇구나. 어? 뭔지 알겠어?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어떤 우월감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본인 사주에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괜찮다. 이제 뭐 직장을 지금 놀고 있다 그러면 내가 했던 어떤 잘하는 거, 예를 들어 본인 같은 거는 뭐 쇼핑몰을 한다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지. 그런 걸 해나가고 다 할 수 있거든.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은데 뭐 꼬라지는 뭐 사다 보면 사람들마다 꼬라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것도 괜찮아. 다 좋아.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본인 사주에 본인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 거야.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혼수는 내가 없다 그랬지. 근데 본인한테 바람기가 들었어. 네. 바람기가. 근데 그 바람기가 들어있는 사주에다가 남자친구가 너무 착하고 본인을 너무 좋아하고 본인만 의지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오래가고 이제 뭐 가정을 꾸리고 또 각자 생활을 하고 바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본인의 누군가가 본인의 틈새를 노리면 본인이 절대 안 간다는 고집이 있잖아. 본인도 안 그런다 그래도 그 사주에 있는 도화나 홍염으로 인해서 잠깐의 외도 잠깐의 이런 거가 있을 수 있는 사주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사주야. 그것만 조심하면 본인이 가정 잘 꾸려가고 그 남자친구는 내가 봤을 때 공부를 하는 친구고 공부를 하면 뭐 석사, 박사 뭐 어떤 그런 공부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한 번쯤은 외국으로 나갔다 온다는 소리도 난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같이 가.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해. 본인은 혼자 놔두면 위험해. 그 남자친구가 왔어야 내가 얘기를 해줄 텐데. 혼자 놔두지 마라고. 무슨 얘기인 줄 알겠냐?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같이 가고 여행 삼아 가든지 가고 뭔 얘기인 줄 알겠지? 그래야 돼서 그 남자친구는 어찌됐든 출세는 한다. 그래서 나라놓고 먹을 수 있는 친구다라고 보여. 원체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 그 친구는. 네. 응? 네. 뭐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어? 아니요. 없지. 네. 그 친구 공부밖에 내가 봤을 때는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다는 소리가 나와. 응? 근데 본인이 결혼을 해서 집에서 남자친구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본인 집에서 뭐 살림을 해라 그러면 절대 집에서 살림 못 하는 사람. 진짜요? 응. 원래 살림하려고 그랬는데. 절대 살림 못 해. 어? 살림 못 해. 그러니까 뭔가 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프리랜서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 쇼핑몰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지. 그치? 네. 내가 아까 직장생활 못한다 그랬지. 네. 남의 밑에 못 있고 직장생활 못해. 그래서 내 업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집에서도 내가 그렇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한 번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본인은 엄청 게을러. 네. 맞아. 뭐, 어? 네. 한번 깨어리기 시작하면 머리 3일 동안도 안 감을게요. 그랬냐 안 그랬냐? 뭐 좋아? 아 맞아요. 그치? 네. 어? 한번 꼼짝 안 한다 집에 있으면 다 3일이고 뭐고 뭐 남자친구 만날 일도 없고 나갈 일 없으면 3일이고 뭐 머리 감지도 않고 뒹굴뒹굴 깨으르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살림을 한다고 그래. 살림을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 어? 뭔지 알겠지? 지금 손을 보니까 손도 엄청 게으른 손이야. 아 진짜요? 본인 손이 그래. 그런 손이 엄청 게으른 손이야.
그렇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거를 해. 그래서 집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됐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밖에서 활동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놈이 낚아채면 네 남자친구 어떻게 해니? 그렇지.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해도 내 사주에 그런 게 들어있으면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하게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나는 뭐를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라고 물어본다면 그걸 조심하고 살아야 돼, 본인은. 그걸 조심해야 돼. 그리고 본인이 여기 저기 나이도 어린데 여기도 아프다, 저기도 아프다는 거는 게으른 병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너무 게으르니까. 너무 게을러갖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는 병이야. 크게 무슨 어떤 병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올해 겨울쯤에 해서 날 잡아가지고 엄마한테 부모님들한테 날 잡아주라 그래서 올해 결혼을 해. 그래야 그 남자친구도 조금 안정이 돼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나갈 거고 또 본인도 조금 안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어? 그렇게 살면 돼. 그게 뭐딱 하나 조심해야 될 거,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다른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살아가면서. 근데 그거가 큰 바람이 불어오면 본인은 어떻게 돼? 휘청거리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 남자친구는 예를 들어 왜 이혼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남자친구가 절대 이혼을 안 해준다는 거야. 아, 정말요? 그래서 이혼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바람을 피다가 남자친구한테 걸렸어. 그러면 그 남자친구가 본인을 버릴 것 같아, 용서해 줄것 같아? 근데 좀칼 같은 면도 가끔 있어가지고. 이게 어떨 것 같아? 한번 봐줘. 라고 할것 한번 같아요. 그지? 말로, 네. 그치? 네. 그게 바람,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워서 걸렸는데, 어? 야, 너 당장 이혼서류 갖고 와. 이혼할 거야, 도장 찍어. 안 그런다는 거야. 한 번은 본인한테 어떤 본인이 다시 생각하고 할수 있는 어떤 시간도 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혼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이혼감이지. 네. 근데 그 친구는 내가 보는 지금 본인의 남자친구는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평생에 내가 어떤 놈을 봐도 눈도 안 마주치고 산다 하고 살아. 뭔 일인지 알겠지? 누가 말을 걸어도 어? 왜말 거냐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만 그래도 바람을 폈다고 해서 남자가 용서를 해준다 그래도 바람을 한번 펴서 걸렸으면 평생에 나한테는 자책이잖아 내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안 해야 돼. 사주에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나중에 뭐 엄마들이 결혼하기 전에 점도 보러 다니고 하잖아. 그럼 뭐 엄마도 그런 얘기를 듣고 이러면 꼭 그런 거는 어떻게 아주 많이 조심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도 벌고 하면은 금전이나 이런 문제에는 힘이 들지는 않아. 본인은 돈이 떨어지려면 어디서 들어와. 정말요? 어? 그래서 금전에서 힘이 들거나 이러진 않아로 나중에 살아도 내가 한 먹고 만큼은 하고 산다라고 보여. 자식은 하나밖에 안 보인다. 하나밖에 없어요? 응. 하나밖에 안 보여. 그래도 있어서 왜? 다행이네요. 있어서 다행이네요. 왜 자식 안 날라 그랬니? 아니요, 낳고 싶은데. 응. 하나밖에 안 보여. 얘는. 하나 키워. 잘 키워. 하나 낳아서. 알겠지? 뭐 나중에 또날 수도 있어.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만 보인다는 거야. 알았지? 또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요즘에 막 엄청 그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도 그렇고, 아니면 새로 알게 된 지인들도 그렇고, 뭔가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아니라 엄청 호감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다. 남자가? 거봐, 내가 말했잖아. 너는 그게 있다고. 근데 그냥 지금 남자친구가 제일 잘 나, 제일 나.
그래도 끝까지 어떤 목표가 있고 반듯하잖아. 그리고 착하잖아. 있다. 다른 애들은 어떻게 돼? 나쁜 남자도 있을 것이고 죽일 것 같은 남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 내가 말했잖아. 너는 지금의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면 네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결혼 빨리 해버리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주들이 있어.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결혼을 차라리 빨리 하는 게 낫다는 거야. 그 도화살이 있어서 다른 남자 만나면 이운수도 있고 막 이래. 근데 본인의 이운수를 그 남자친구가, 어? 그 이운수를 그 남자친구가 막아주기 때문에 없다라고 한 거야. 그 남자가 이혼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말했잖아. 그런 도화가 있어서 그래. 그런 도화살이 있으면 나는 가면 나 꼬랑지 안 쳤는데도 괜히 찝쩍거리고 괜히 대시하고 이렇게 그런단 말이야. 선생님 말이 맞잖아, 너. 그치? 남자들이 이렇게 찝쩍 저렇게 찝쩍 자꾸 건든단 말이야.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고 했잖아. 이때까지 얘기한 거뭐 들었어? 그걸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그치? 이렇게 뭐 결혼을 하면 유부녀야. 지금은 처녀지만, 그치? 뭐, 처녀가 뭐, 상대를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친구가 있잖아. 너도 결혼하려고 그러는겨? 네. 언제 하려고 그랬어? 올해 겨울이. 그렇지. 올해 해. 올해 겨울에 해. 알았지? 그렇게 해야지, 그, 막, 옆에서 찝쩍거리고 이런 거를 네가 극복할 수가 있어. 유부녀가 됐는데, 나 결혼했다 그러면은, 어떤 놈이 결혼했는데 그렇게 하겠냐고. 그렇게 시집을 빨리 가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삼재 들었다고 삼재는 하셨는데. 있어. 이렇게 삼재는 있으니까, 뭐, 이제 엄마들이 보러 안 간대? 간다고 안 해? 딱히 그런 그런 얘기 안 거는. 하셔?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혼인을 이제 치르는 거잖아? 그러면 조금 삼재 같은 거는 조금 치우고 사는 게 좋아. 삼재는 조금 풀어내고서 결혼을 하는 것도 좋다. 왜냐면 해가 그런 해니까. 그래도 삼재도 있는 반면에 또 본인이 뭐 혼인을 뭐 이루는 어떤 그런 문서도 들었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올해 겨울에 결혼을 하겠다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삼재는 누구나 다 겪어. 누구나 다 겪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혼인해서 결혼해서 3년 맨날 꿀같이 보내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니? 그 안에 그지? 네, 저 알겠지? 조심하면 돼. 삼재때라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야. 다 나쁜 건 아니고 내가 너무 안 좋은 일이 자꾸 겹치면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치고 하면 그때는 뭐 어디 뭐 네가 아는 데가 있든 가서 삼재풀이라는 걸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렇지? 또 물어볼 거 있나요? 남자친구는 그럼 뭐 특별히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겠죠? 괜찮아. 부모님도 특별한 일 없잖아, 지금 없네. 특별한 일들이. 극히 잘 살고 있잖아. 네. 너 지금 할말 없으니까 나말 시키려고 자꾸 이것저것 끄집어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부모님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괜찮아. 없나 해서 없어. 여쭤봤어요. 그럼 너네 집도 네 엄마가 대장이지. 다행이네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아빠가. 겉으로 보게? 엄마가 아빠를 존중해서 그렇지. 네 엄마도 아빠를 갖고 이렇게 손하게 해서 이렇게 할 사주야. 아 정말요? 그래야 집안이 편안하니까. 알겠지? 됐지?